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짐입니다. 오늘은 감자하고 당근을 깍둑썰기해서 감자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재료는 감자 중간 크기 8알 하고요. 당근 하나하고 양파 한 개입니다. 샐러드 안에 들어갈 삶은 달걀 4알 하고요. 아몬드하고 햄하고 맛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양념으로는 마요네즈하고 천일염 소금하고 후추하고 설탕 한 스푼이면 됩니다. 감자하고 당근은 깍둑썰기 미리 해놨는데 감자 2알하고 당근 조금 하고 썰어 보도록 할게요. 3등분 해주시고. 감자는 이렇게 깍둑썰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썰어 볼게요. 이렇게 썰으시면 됩니다. 감자하고 당근 손질이 끝났는데 소금물을 풀어가지고 넣어서 삶도록 하겠습니다. 감자가 쌍길 정도의 물에 천일염 소금을 좀 풀어줍니다. 풀어서 감자하고 당근 삶는 데 넣을 겁니다. 소금을 푸른 거로 부어주세요. 감자가 당길 정도로 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식용유를 한 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 감자하고 당근에 코팅이 돼가지고 부서지는 거를 방지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감자하고 당근을 삶도록 하겠습니다. 감자하고 당근이 삶길 동안 양파를 절여 보도록 할게요. 샐러드에 양파가 들어가면 아삭아삭하면서 식감이 좋거든요. 여기에 소금을, 천일염 소금을 한 스푼 넣고요. 잠시 동안 절여주세요. 양파를 소금에 절여줍니다. 맛살을 썰어줄게요. 햄을 썰어주겠습니다. 달걀은 흰자하고 노란자하고 분리해 줍니다.
흰자를 다 썰을 겁니다. 따져 주세요. 햄하고 맛살이 완성이고요. 달걀 흰자 다져 놓았습니다. 양파 절인 거 물을 꼭 짜줄게요. 이렇게 양파에서도 물이 납니다. 양파 절인 거 완성입니다. 감자하고 당근이 다 되어서 채반에 건져낼게요. 이렇게 다 건져내 줍니다. 건져내 주세요. 감자하고 당근은 이렇게 채반에 받쳐서 물기를 쫙 빼고 따뜻한 김이 다 식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감자를 다 넣어 줍니다. 여기에 달걀 썰은 거 넣어 주세요. 양파 절인 거 들어갑니다. 마살하고 햄 넣어주세요. 여기에 설탕 한 스푼 들어갑니다. 소금 한 두 꼬집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몬드 들어갈게요. 마지막으로 마요네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섞어주겠습니다. 버무려 주세요. 고소한 냄새가 나요, 마요네즈. 버무려졌는데 한 접시 담아내겠습니다. 부산아지 매표 감자 샐러드가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